안녕하십니까. 실전영어의 진수, 바이블영어의 강민구입니다. 367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북집 아침독서에서 레커멘드하는 화제의 인문학 도서 세계사를 바꾼 13가지 식물을 살펴볼 건데요. 아니카키 히데히로가 지었고 서수지가 번역해서 사람과 나무 사이에서 지난 2019년 8월에 출판한 책입니다. 식물이 1만 년 역사를 송두리째 바꿔 놓았다고 하면 믿어질까요? 인류가 수렵 채취에 의존해 살았던 시절 우연히 발견한 돌연변이 밀씨앗, 그 작은 한 톨이 농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인류를 생존하게, 번성하게 했다는 거죠. 부와 권력, 빈부 격차와 계급을 만들어낸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명을 태동시켰고 국가 생성과 발전으로 이어진 것도 마찬가지죠. 모두 13장으로 구성된 이 책에서는 후추와 함께 초강대국 미국을 만든 악마의 식물인 감자, 인류의 식탁을 바꾼 새빨간 열매 토마토, 세계사를 바꾼 두 전쟁의 촉매제인 차, 인류의 재앙, 노예무역을 부른 달콤하고 위험한 맛의 사탕수수 등 모두 13가지 식물들에 얽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어 문장이 길어지는 이유, 역시 명사 구를 통해서 체크해 볼 건데요. to 부정사가 목적어 자리에 위치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부사가 문투, 올 때는 주로 이제 컴마가 찍히면서 문장 전체를 해석, 수식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죠. The city, 그 도시는, 그 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과천시라든지 뭐 이런 시를 얘기하는 거죠. 그 시는 decide, 결정했습니다. 뭐를 결정했느냐? 투 부정사가 이제 바로 목적으로 쓰이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To construct, 부수는 것, 즉 철거하는 것을 결정했다라고 해서 이게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컨스트럭터가 이제 물론 여기서 이제 명사로 쓰이지만 역시 출신이 동사이기 때문에 얘를 동사로 본다면 new municipal swimming pool까지가 목적어가 되겠죠. 일단 목적어, 제1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on, 또는 더가 나타나면 그 뒤에 명사 구가 온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new, municipal 모두 다 형용사죠. swimming도 사실상 여기서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죠. 그래서 푸, 이 푸가 이제 원래 명사죠. 그래서 new municipal swimming이 모두 이 pool을 수식을 해주고 있는데, 그럼으로써 이제 new municipal swimming pool까지가 목적어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and로 이제 대등 접속사가 이어지면서 실제 이 construct 다음에 이제 이 demolish가 역시 동사죠. 그러니까 얘가 이 to에 지금 걸리고 있는 거죠. 이 and에 의해서. 그래서 이거를 짓기 위해서 새로운 그 도시의 그 수영장을 짓기 위해서 demolish 하겠다는 게 to demolish. 뭐를 요 to가 되죠. 철거하는 것을. 뭐를 철거하죠? 이 데몰리시가 역시 타동사라고 할 때, 물론 여기서는 지금 명사로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the existing one이 바로 이제 이 데몰리시의 목적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서 one으로 쓰였던 이 부분은 바로 뭐냐면은 municipal swimming pool가 요 원으로 잡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대명사 구조를 보면
더 또는 형용사 다음에 원 단수일 때 그리고 원즈 복수일 때 이렇게 이제 쓰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참고로 중복 내용이 생략될 수 있다. 즉, 이 원이 생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I prefer 나는 더 좋아한다 라는 거죠. 뭐를? Red wine 즉 포도주를 to가 지금 이게 된 하고 같은 말이죠. White one 실제로는 이 원이 지금 이렇게 생략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white만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white wine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적포도주보다 백포도주보다 적포도주를 더 좋아한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 원을 생략하면서 그냥 바로 레드의 그 반대되는 white만 씀으로써 문장을 구성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역시 오늘 10개 필수 언어 또 제시를 해드렸는데요. 모르는 단어만 콕 집어서 영어 사전을 찾아서 해석과 발음을 암기하셔도 되겠고요. 또 비보카, 아이 컨택트와 아이 블링크를 활용하셔서 역시 자동 암기 프로그램을 활용하셔도 되겠습니다. And 계속 이제 그 정복한 이제 지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면서 정복한 땅 가나안의 그 각 성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예, 샤라임 그리고 에디다임 그리고 게다라 그 다음에 게더로따임 이렇게 해서 이제 14개 시가 그들의 부락 그 거주 부락과 함께 취득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재난 하데샤 그리고 믹달가 역시 마찬가지로 그 다음에 이제 딜레인 미즈페 그리고 족디아라는 지역 그 다음에 이제 라키시 보즈카트 앤드 에글론 역시 계속해서 이제 지역이 나오고 있죠. 카본 라흐만 그리고 키틀리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정복된 지역들이다. 케더로트, 베트다곤, 그리고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해서 이제 16개의 시들이 그들의 이제 마을과 함께 정복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림나, 에돌, 그리고 아산, 그리고 집타, 다음에 이제 아시나, 그리고 네집, 계속 이제 마을 이름이 나오죠. 케일라, 이게 그일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악집 그리고 마레샤 이렇게 해서 이제 9개의 도시 성곽들이 그 마을과 함께 이제 정복이 됐다. 에크론 거기에 이제 에크론의 그 도시 그리고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마을 성 여기서 이제 타운은 성 앞에서 있던 시티로 이제 표시됐다는 것과 좀 같은 말이죠. 하고 위드 빌리지를 포함한 거 그리고 이제 에크론에서부터 바로 그 바다 그러니까 지금 사해를 얘기하는 거죠. 올덴 레이니얼 아시도드 근처에 레이 있었던 니얼 아시도드가 이제 부사로 쓰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제 마을 성 바깥에 있는 것을 지금 현재 빌리지로 표시하고 있는 거고요. 성 안쪽에 있는 건 시리라고 표시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시도드는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의 이제 타운, 이거 마치 시리 마찬가지죠. 그거의 빌리지. 가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시리와 빌리지. 거기에는 이제 이집트의 나일강 북쪽 부분에 이르는 땅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더 그레이스 이제 지중해를 나타내고요. 더
Board Altar of 그거의 이제 경계선을 얘기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Mountains 그 산, and Shamil 그리고 Jetil 그리고 Soko 그쪽이 이제 모두 산지 중에서 이제 적극목한 땅이고 다나 킬자트 사나 역시 마찬가지로 그것은 옛날 대빌이라고 했었던 땅이죠. 여기 키르자트 사나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 대빌이라고 이름 대빌까지는 가셔야죠. 예, 얘가 이제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대빌이라고 불렸던 바로 이제 키르자트 사나까지 정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아납, 에스테모 그리고 아님. 예,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센. 고센은 이집트 바로 그 나일강 지역 하구, 그죠? 이집트에서 볼 때 맨 북쪽에 홀론 그리고 길로 이렇게 해서 이제 11개의 그 성곽들이 그들의 마을 촌락과 함께 정복이 됐다. 아랍 그리고 두마 에스니 이쪽이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복된 땅이고 자눔, 베스타프와 그리고 아페카가 역시 마찬가지로 정복이 된 성곽 이름이다. 훔타 그리고 키르자타르바 역시 이 키르다짜르바는 이제 헤브론이라고 이제 불렸었던 데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올 이렇게 해서 이제 9개 성이 그들의 이제 촌락과 함께 정복이 됐다. 그래서 이제 마온, 칼메, 이제 이건 유명한 산이에요. 나중에 이제 저 뒤쪽에서 조만간에 나오겠지만 어쨌든 지프, 주타 이런 땅들이 역시 정복이 됐다. 다음 시간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건데요. 오늘도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20개의 벌스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명사구 부분 체크하면서 그 나머지 부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감사합니다.